성균관대학교 대 중부대, 중부대 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7번 신장선수, 15번 구영신, 14번 박상준, 16번 김동명 선수가 11번 김승태, 14번 김준홍, 15번 정수영 선수가 1세트 경기에 들어갑니다. 정승영의 서브 됐습니다. 중부대학교 진영 중앙섭비 속공 선고입니다. 결국은 승산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팀에 입대할 예정도 있습니다. 서브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서브 들어가서 또 들어갔습니다. 리베로 간신히 받았습니다. 자, 외투에서 이한솔 블록해 흘린 것 어떻게 가봐야 됐고 넘어갔습니다. 다시 오른쪽 중부대 성공. 중부대학교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성공. 김상윤 세트에서 봅니다. 세트로선 키가 큰 편이죠. 2m 89. 아, 미완 나이스가 되었습니다. 성균대학교입니다. 성대에서 리시퍼 좋아하세요. 스파이크. 아, 이거는 참 멋진 공격을 펼치는 김동명 선수입니다. 김성태 선수 11대 14에서 왼쪽에서 스파이크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서브. 아, 어렵죠. 3다 처리. 자, 중부대학교 찬스볼 올려주고 에이크의 시간차. 김동명 서브. 아, 에이스입니다. 또 들어가네요. 네, 멋지게 들어갑니다. 양승민 선수의 서브. 백토스 그리고 직선 선고입니다. 직선 스파이크 선고는 김동명 1세트 끝났습니다. 24대 15로 1세트 중부대학이 많은 점수를 앞선 가운데 끝났습니다. 자, 중부대학교의 김상 선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앙 스파이크 선고입니다. 중앙 돌파 성균관대학교 A급 성공시키는 김성태 선수였습니다. 리베로한테 좋았고요. 왼쪽 돌파 이한솔 받아내는 리베로 이지훈. 그리고 다시 한번 홈 맞춰 또 받은 이지훈 리베로. 자, 그러면서 가운데 살짝 넘겼습니다. 다시 송대 찬스볼 백 토스 이한솔 선고입니다. 이한솔 선수의 스파이크 선고입니다. 김준홍 서브 좋았습니다만은 자 밀어주고 스파이크 한 것. 자, 살려냅니다. 2단 그리고 백어택 바운드 된 것. 자, 중부대학교 오른쪽에서 백어택 선고입니다. 8대 6에서 아 살짝 넘겨서 성공시켰네요. 네, 2단 패스패트 성공시킨 김상윤 선수. 이한솔의 서브. 서브 좋았네요. 시간차 선고입니다. 신장호 선수. 정승현 선수. 비속공 선고입니다. 박상준. 전반적으로 아무튼 성대가 많이 무너졌던 그런 세트였습니다. 2세트는 잘하고 있습니다. 선고입니다. 강한 서브. 이동 공격 스파이크 선고입니다. 아, 중부대학교 함영진 선수의 장기로군요. 함영진 서브. 아, 그대로 넘어오네요. 자, 좋은 기회를 낳고 있습니다. 밀어준 것 신장호. 아, 꽉꽉칩니다. 성균관대학교 블로킹 강화. 자, 중부대 왼쪽에서 신장호 직선. 자, 중부대학교의 서브 리시브. 오른쪽에서 성대 선고입니다. 김준홍. 최진호 선수의 서브. 정수현 토스했고 퀵 오픈 성공. 자, 김준홍 선수의 퀵 오픈 성공입니다. 김선국 선수가 들어서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천일고등학교 출신. 중부대학교 다시 한번 신장호. 구영세 서브. 3대 진영 성공입니다. 뚫었습니다. 아, 잠시 두 명이 달라붙었는데 이한솔 선수가 어려운 걸 뚫으면서 김상윤 두 번째 서브 목적타. 왼쪽 스파이크 성공. 네, 정수영 선수의 스파이크 성공. 성균관대학교 김정은 선수의 서브. 자, 리시브. 아우, 위험했죠.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블록 아웃되었습니다. 네, 스파이크 성공하는 김동명 선수. 정수영 선수의 서브. 아, 서브 좋았네요. 자, 올려주고 시간차. 1세트는 서브 득점 6점 있었습니다. 약하게 서브를 넣었고요.
백토우스 스파이크 바운드인 것 쫓아갑니다. 살려냅니다. 중부대 찬스볼 스파이크 블로킹. 아, 살려냈습니다. 김동경 멋진 디그. 그리고 살짝 넘겼습니다. 이번엔 성대 진영 성대 가운데서 백어택 성공. 26대 26에서 자 중부대 진영 또 이동 스파이크 뒤에서 받았습니다. 자 역전 주회 스파이크 성공. 자 세 포인트 상황 서브 넣습니다. 중부대 진영 올리고 다시 한번 스파이크 대가 살려냈습니다. 2단 패스 페인트 다시 중부대 다시 한번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김상윤 선수의 목적타. 자 이번에는 상대 왼쪽 정수영 벗어납니다. 31대 29로 중부대학이 힘겹게 승리를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브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성공. 자 왼쪽에서 가볍게 스파이크 성공시키는 중부대학교 1세트 한점 2세트 석점 그리고 3세트에서 3점. 자 중부대 진영 오른쪽에서 밀어버린 것. 이번엔 성대 찬스볼 가운데 백어택 이한솔. 아 이게 에이스가 되네요. 삼영진 선수의 서브 에이스. 서브가 좋습니다. 자 뚝 떨어지는 플랫 서브인데요. 가운데 다시 한번 백어택 블록킹 한 것 살려내는 성대. 다시 한번 왼쪽 이한솔 성공입니다. 이한솔 스파이크 성공. 이한솔의 서브 다이렉터 성공. 김승태 이한솔의 서브 왼쪽 돌파 성공시키는 신장호 선수. 성균관대학교 정승현 세터 두 번째 서브 또 길어요. 다이렉트 성공입니다. 장신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브로킹하긴 좋은 시간인데 아 에이스가 됩니다. 김승태 선수의 서브 에이스. 서브 에이스가 다섯 개 있었는데 이제 네 개 있었는데 다섯 개가 되었습니다. 중부대 진영 블록킹 걸린 것. 아 두 2단 3단째 그대로 넘겼습니다. 자 다시 중부대 진영 올려주고 스파이크 블록킹 걸린 것. 다시 또 넘어왔습니다. 성대 진영 가운데 이한솔 스파이크 한 것. 자 중부대 살려냅니다. 왼쪽에서 그대로 다시 만듭니다. 만들고 있는 중부대 왼쪽에서 그대로 한영진. 이번에는 성대 진영 오른쪽 스파이크 바운드 된 것 쫓아가지 못합니다. 스파이크 성공하는 김준웅. 박상준 선수의 서브 성대 리시브 잘 됐고 백어택 성공입니다. 백어택 성공하는 정수영. 김준웅의 서브 시간차 내려꽂히는 중부대학의 스파이크 여민수 선수였습니다. 김선국 세 번째 서브 자 중부대 삐섰고 성공입니다. 백에이 김승태 성공입니다. 백에이 속공 25대17. 예, 3세트는 25대17로 성균관대학교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세트 숙화는 2대1. 중부대 서브 세터 스파이크 한 것 성공입니다. 자. 아, 상대가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로킹이 두 개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블로킹 다시 걸린 것 또 올려줍니다. 오른쪽 신장호 성공입니다. 중부대 김동룡의 서브. 아, 이거 홈 맞지 않았는데요. 이게 들어왔어요. 네. 목적 타 오른쪽에서 아, 푸시 가운데 넣어서 득점입니다. 푸싱 김정윤의 서브 중부대 오른쪽 백어택. 중부대는 키 큰 선수가 박상준. 왼쪽 돌파 성취된 신장호. 정수영 선수 인입니다. 네, 에이스가 됐습니다. 백토스 오른쪽 돌파. 자 김동률 선수 강 서브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다시 이제 상대 왼쪽에서 대각 스파이크 한 것 들어왔습니다. 성공입니다. 서브 좋았습니다. 아 다이렉트 이한솔의 다이렉트 스파이크가 되지 않은 바 있었습니다. 성대 서브
아, 이거 리시브 나쁜데요. 왼쪽 돌파 성공. 자, 김동룡 선수의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백어택이 좋습니다. 가운데 백어택이. 자, 중무대 오른쪽 스파이크 한 바운드 했습니다. 살리고는 성균관대학교 백토스 스파이크 직선 성공. 이한솔입니다. 세포인트 24대 21에서 중무대 서브 함영진. 자, 상대 이한솔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25대 21. 4세트는 성균관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한솔 마무리했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2대 2. 김승태 선수 이렇게 이어지면서 서브가 들어오겠습니다. 자, 중무대 진영입니다. 오른쪽에서 백어택 나갔습니다만은 골 터치할 때 했습니다. 4세트에서는 활약을 못했던 박상준 득점이 없었습니다. 성대 진영 정수현 돌 올려주고 스파이크 직선 받으는 것 다시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정수현 똑같은 코스 스파이크 성공. 성균관대학교 중무대 고전 갑자기 난조에 빠졌습니다. 아무 수 없습니다. 공격수 다섯 명 모두 다 득점을 한 바 있었습니다. 간 서브. 자, 올려주고 스파이크 직선 성공. 김준홍. 중무대. 중무대 서브 김영진. 성대. 백어택 성공입니다. 직선. 자, 김준홍 선수의 백어택. 5대5 동점. 한치의 양보 없는 접전을 펼치고 있는 두 팀입니다. 5대5 동점입니다. 5대5에서 김정윤 선수의 서브. 중부대 다시 한번 백어택 성공입니다. 네, 9위 공격 성공시키는 김동룡 선수. 중부대 서브. 중부대학교 가운데 성공입니다. 이번엔 정수영 선수. 중부대 성대 왼쪽 성공입니다. 아, 진자를 보고 연타성으로 김준영 선수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성대가 이기면서 세트 스코어 2대2. 성대 진영 올려주고 왼쪽에서 이한솔 블록 아웃됐습니다. 2학년 1m74. 중무대 진영 왼쪽에서 직선 성공입니다. 최진우 선수의 서브. 성대 진영 가운데 정수영 빼고 택 성공입니다. 이한솔 선수의 서브. 이한솔. 자, 중무대 리시브 약간 나빴습니다. 페인트 성공. 아, 김승태 선수도 앞서 있어서 블록하는 좋습니다. 중무대학교 스파이크. 아, 블록킹 해봤습니다만 안고 떨어지면서 15대 13. 15대 13으로 중부대학교가 매치 포인트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